짐이 올 때보다 많이 늘어서 지금 캐리어를 사야 하나 고민 중인데 이게 카메라를 딱 켰잖아요. 카메라를 키면 사게 된단 말이야. 무슨 심리인지 알아요? 아 이게 내 돈 나가는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신경 쓰인다니까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긴 록공기라고요. 지금 세 번 얘기했잖아. 빨리빨리 켜야지. 정신 안 차려? 오늘 OOTD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게 뭐야? MCN 노란색 티셔츠를 입었어요. 네, 여기 해피라고 써있거든요. 항상 해피. 늘 해피해요 저는. 팔찌 슈프림. 이거 금. Don't need no stylist. 약간 컨디 좀 돌아온 것 같아. 안 좋을 때 와서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니 하지마. 아니 하지 말라니까. 살려줘. 심하세. 뭐야 이제 이렇게 막 찍는구나? 근데 이 선글라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글라스거든요. 옛날 슈프림일 때 샀어요. 진짜 잘 쓰고 다녀. 그래서 보면 여기가 다 막 상했어. 아직까지 제일 좋아하는 선글라스. 한국 돌아와서 좀 수리 좀 하려고. 많이 눌리고 찢기고 이래갖고 안경이 삐뚤어. 삐뚤어 삐뚤어 빠뚤어. 내 손에 이것이 왜? Why? 아 진짜 망했네. 오케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스테이. 스테이. 발음 어떻게? 멍커요. 우리가 노뽕기다. 긴자와 노뽕기는 뭐다? 압구정과 청담이다. 네, 노뽕기. 라이트 해. 여긴가 보다. 역시 내가 잘 찾아. 괜찮죠, 분위기? 또 느낌 있네요. 네, 잘 찾는다니까, 내가. 내가 진짜 잘함. 근데 이 빨간 물. 우와, 멋있어요. 네? 이상하라. 멋이 멋이. 맛있게 먹어. 야, 모자 하나 샀는데 졸라 예뻐. 약간 마인크래프트 치킨 같죠? 호날두 덕분에. 아, 아, 오리. 네. 아, 한국에서 페프트들도 있어. 있는데 비싸. 일본 오면은 일본 브랜드를 사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브랜드를 사야지. 나는 왜 그랬을까? 지금 입고 계신 바지도. 아, 이것도 일본에 산 거야. 얼마였죠? 기억하기 싫어요. 와, 잠깐 얘기한 사이에. 그게. Mr. Vacuum. I'm nice. Nice to meet you. 오, 나 근데 진짜 맛있어. 카드 이걸로 갔거든? 포탈에. 아, 되게 맛있어. 우리 이제 뭐 해요? 뭐 할까요? 일단 이게 좋아. 안 사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 살 거예요. 이게 좋아 나는. 근데 비싸대요. 몰라 모르겠다. 레디님 저희 어디 있어요? 리모하라고 트렁크 사러 왔다고. 아 새로 오셨어요? 피디님? 네 반가워요. 저 이름은 강민준 피디님입니다. 아 외국 분이세요? 말이 좀 어눌하시네. 미국에 30년 살았어요. 너 20살이잖아. 에이래 고민이네. 살 때 큰 걸 살까? 이게 약간 맞는 크기가. 얼마야 근데? 이거 주세요. 내 돈. 내 돈. Secure. 아니 남의 매장에서 저걸 여기 호텔 아니에요. 어글리 코리아. 아 그치. 유튜브 하려고 산 거야. 아 근데 좀 마음은 편해졌다. 이제 짐을 마음껏 들 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더 사실 수 있겠는데. 아 올 때 그 생각을 하긴 했어. 언제 들어가세요? 내일요. 내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6시 전까지 도착해달라고 하셔가지고. 6시 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여기는 어디죠?
MCM. 오늘 생산날 긴자에 있는 MCM 하우스 원이고요. 안에 보시면 나무들이 엄청 많아. 식물들이 되게 이쁜 것 같아. Young ones. 레디님 행사장에 파자마를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 나야나. 근데 멋있어요. 알아요. 너 벌 좀 해라. 지금 회장님이 이제 저기 계신 여자분이시고 그 옆에 하얀색 옷 입은 분이 MCM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그 반대쪽에 계신 분은 독일에 있는 매거진 편집장이시래요. 진짜 가고 싶어. 이걸 9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완전 꼬리 내려. 재밌네요. 저런 분들 또 언제 만나보겠어요? 저도 요로 시간에 가겠습니다. 너무 많아.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 셀럽이 많이 와있나 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도 셀럽이야. 아니야 나는 꼬리 내려 볼 꼬리 내려 찍고 가 말을 못하네.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일본에서 이런 행사는 또 처음이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 음악 나왔잖아요. 굉장히 좋았다. 사실 그게 제일 좋았다. 페노메논 마스터마인드로 옷 딱 있는데 음악 딱 나오니까 아씨 멋있더라. 뭐 먹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김홍우 씨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다. 우리 뭐 커피라도 마시자. 저분 마스터마인드 디렉터분 아니신가? 사진 엄청 마음에 든대. 어? 저 차 보세요. 와! 뭐요? 에요! I like it!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걸 먼저 한번 보고 네, 두 번째 이거 딱 봤는데 와씨 기가 막히다. 지금 형 완전 잘 짜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정확하지? 기가 막혔지 지금. 형 여기 좋댔다. 우와. 짬뽕띵 소다. 하이. 그렇지. 와 이렇게 신나게 대답을 한다.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지금. 이거 아이스크림인 거야?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아니. Move the syrup.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게 상대방한테 궁금한 게 있어야 되잖아.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했었냐 뭐 뭘 좋아하냐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It's like I don't care. 처음 만나면 나 이 사람한테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거야. 처음 만나잖아?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그게 나의 문제점. 내가 생각하는. 그걸 좀 고치고 싶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레디 형을 처음 만났던 게 2018년이었는데 친해진 게 2021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레디 형은 나한테는 만날 때마다 항상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my best friend in the world. I'm kiss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는 날 캐리 안 썼으면 큰일 날 뻔. 지금 다 깎아놨어. 님 버튼 보고 이제 이틀을
하지 마. 아, 씨, 그리울 것 같다, 이거. 네, 나 지금 당장 내려서 뭐라도 먹고. 저도 배고파요. 맥도날드 이런 데 사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죠? 네. 우리 맥도날드라도 세워달라고 할까? 진짜 진심. 진심, let's do it. 맥도날드 먹자, 형아. 지수 누나 위해서 맥도날드 먹자. 아니, 나 못 쓰고 먹어도 돼. 그 진짜로 지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얘가.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를 거지고대로 믿네. 지가 먹고 싶어갖고. 이래? 지가 먹고 싶어갖고 핑계댄 거잖아.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능한 일이었어. 다음부터는 무조건이다. 우리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저 텐동테냐도 어릴 때 왔을 때 되게 많이 갔었던 체인점. 텐동테냐 올스타라는 메뉴가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거, 튀김. 그거를 주로 먹었어. 근데 되게 맛있었어. 아니,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는 많이 안 썼어 이러고 있었는데 가방이랑 선글라스 빼고 지금 일본에서 다 산 거네. 신발, 바지, 티셔츠, 모자. 그리고 큰 거 하나 사셨잖아요. 리모와 캐리어. 구름이 너무 예쁜데? 완전히 지금 애니메이션. 또 팬분도 있고 레디 형 자랑스러운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 같이 비즈니스요? 아, 저는 이코노미다. 저도 이코노미.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 이쪽 나머지 거에 들어가는 건 부족해. 아, 여기 줄 설까요? 이거 다 줄인 것 같은데? 아, 저는... 아, 맞다! 먼저 그러면 쓱! 되게 오랜만에 일본 왔잖아요. 한 2년 3개월 만에 온 거거든요. 역시 도쿄는 여전하다. 여전히 멋있다.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잘하는 거. 항상 올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한국 가서 좀 그동안이랑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앨범 나오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되게 이게 고정돼 있는 것처럼 했어. 재밌는 거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다. 뻔하지 않은 거. 재밌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내야겠다. 재밌는 거 해요, 그러면. 네, 재밌는 거 합시다. 재밌는 거 해야 돼. 재밌는 거?